청주시외국민주민센터는 정착을 하시려는 분들의 지원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잘 정착을 해서 우리의 그 이웃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센터의 중점 사업은 이분들이 여기서 잘 정착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한국어겠죠. 말을 해야 이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큰 사업으로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교육 지원 사업, 문화 지원 사업, 생활 지원 사업, 네트워크 지원 사업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이분들이 이제 말을 할수 있도록 한국어 지원 사업을 하고요. 이곳에서 살아나가려면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또 문화 지원 사업으로는 문화 탐방도 가고 또 세계 음식 점심 한 끼라고 이제 곧 6월 1일 날 올해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전통 의상이라든지 전통 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와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갈등 같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이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쓰레기 분리수거도 그랬고, 부동산 관련해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시민교육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그분들도 실천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뭐 경찰서라든지 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연결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굉장히 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1년 후에 체감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국어 수업을 69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현재 300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난 만큼 조금 공간 같은 게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앞으로는 늘어난 만큼 어떤 공간이라든가 인력적인 부분도 좀더 보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면서 그냥 외형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서 뭐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도와줘야 된다 말로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시민교육 같은 것이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글로벌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시민, 자원봉사 시민들이 어떤 민간 외교 역할을 담당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또 친구가 돼주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정책 이렇게 기획을 할때 뭔가 크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여기에서 살아가는데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는 처음에는 뭐 노동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이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걸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